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미국 아버지의 내시 역을 하고 있는 박유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미국 아버지에 출연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일단 연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시 역을 제안하셨고 대본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장우지 연출님에 대한 신뢰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본이 어떤 점이 좋았나요? 먼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세계 속에 놓여있는 한 개인 그 개인들이 겪는 고초 그것에 어떤 공감이 전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 지금 이 세계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대한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장우재 작 연출님에 대한 어떤 점이 본인의 작업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 일단 장우재 연출님이 작품을 예전에 햇빛 샤워나 환도 요차를 봤었는데 일단 공 들이는 느낌, 공을 들이는구나. 그리고 어떤 진실한 어떤 순간을 대면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거창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작가구나 하는 생각.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심?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미국 아버지에 참여하면서 지금 경험한 것들에 있어서 네. 본인의 어떤 경과, 느낀점 혹은 진행 상황? 사실은 이게 모든 멤버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아버지를 했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고 뒤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빨리 진도를 맞춰가야겠다라는 중압감.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끌어올려서 빨리 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불타는 의지 같은 것들이 저를 굉장히 살아있게 하고 좀 뜨겁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버거웠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작업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미국 아버지를 보러 왔으면 좋겠나요? 물론요. 대단히. 대단히?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할 때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연극이 관객으로 완성되는지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 중요성에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연극은 정말 소통이고 나누는 거구나 라는 걸 늘 공연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아요. 관객님들이 오셔서 공연이라는 것, 그리고 배우라는 존재, 그리고 예술가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늘 느껴서 관객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가을에 걸맞는 공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적인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공연 그런 미국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같이 한 모든 배우들이 즐거운 그리고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고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안 다치고 무사히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